자, 총룡이 복화 26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복화 마지막이네요.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뭔가를 줍다? 물건을. 네, 그래서 뭐뭐 하라고 시키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 학용품들이네요. 이해하십니까? 아, 모르겠다. 거꾸로 읽었나? 에라이 네, 모르겠다. 시작합시다. Pick up your pencil. Pick up Pick up your pencil. 오케이, 그래서 pick up의 뜻은 줍다. 줍다. 그러니까 pick이 무슨 시? 픽이 하다시 하다시입니다. pick은 이렇게 하는 걸 pick이라고 그러고요. 업은 위로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하라는 얘기니까 줍는 거죠. 위로 줍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pencil의 뜻은 너의 연필 너의 연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펜슬은 무슨 시? 펜슬은 연필이라. 이름씨. 무엇 누구 또 얘기할까요? 무엇 누구 예를 들어서 이거 무엇이니? 볼펜. 오케이, 그래서 너 누구니? 청룡이. 자, 무엇이나 what이나 이거는 영어로 who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이름 식이고, you는 you하고 좀 다릅니다. you는 누가다 만들 때 쓰거나, 그러니까 누가다 만들 때 쓴단 말은 네가 너는 이란 뜻이 갖고 있거나 혹은 너를 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할 때는 you의 뜻은 너를. You like me의 뜻은 You like me요? 네가 좋아한다겠지 뭐. me 누구를? 나를. 네, 여기에 you하고 여기에 you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you는 you like me 할 때는 네가 너는 이라는 뜻이고 I like you 할때 you 누구를 you는 너의라는 뜻으로서 어떤 이름씨는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나의도 배웠죠. 나의는 뭐죠? 나의는 마이. 마이죠. 이걸 보고 소유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픽업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고 했고 명령문. 그래서 뭐뭐 하라고 시키는 문장이죠. 오케이. 학용품 이름들과 뭐뭐 하라는 명령문이 섞여 있습니다.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네, 오픈의 뜻은 오픈의 뜻은 열다. 열다는 뜻도 있고. 혹시? 네. 한번 읽어볼까요? 더 윈도우. Window is open. 윈도우 is open은 무슨 뜻일까요? 윈도우 창문 몰라요? 창문을 윈도우 is 열어라. 오픈은 무슨 뜻일까요? 그 창문을 열어라. 아, 그 창문을 열어라 하고 싶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창문을 열어라. Open the window. 헤이, 그 창문을 열어라는 명령문 아니에요? 그럼 사다시로 시작해야죠. Window is open. 누가 다 아닙니까? 이건 누가 다? 누가? 창문이 다. 못 하겠어, 이거. 창문이 그 창문이 열려 있다겠지. 그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더 window is open. 오케이, 이때 오픈의 뜻은 뭘까요? 열려 있다. 아, 열려 있다.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열려 있다라더니 뜻은 열려 있다라더니 아, 아, 열려 있다라더니 하다시지. 시는 하다시야? 에? 얘는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재미로 있는 거야? 심심해서 여기 놀러 온 거야? 뭐지? 이거 무슨 시겠어 지금? The window is open의 뜻이 그 창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be 동사가 있고 이렇게 합쳐서 이게 열려 있다라는 뜻이면 여기에 오픈의 뜻은 뭐겠어?
열린. 열린이겠지. 너 window with open 할 때 open 했듯이 열린이면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오픈의 뜻은 하다 시로서는 열다. 어떤 시로 쓰이는데 어떤 시로는 어떤? 열린. 열린이란 뜻이라고요. 네. 지금은 열린이야, 열다야. Open your backpack 할 때는. 열다. 오케이. 왜 열다가 됐습니까? 지금 가방 열 가방을 열어보라고 지금 시키는 문장이며 명령문이라 해야 되고. 어? 명령문이라야 되고 명령문을 만들려면 규칙이 있는데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다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가방을 열어봐라. 네 가방을 열어보아라. Open your backpack. 그 창문이 열려 있다. 그 창문이 열려 있다요? 창문. The window is open. 그래서 오픈은 열린이란 어떤 시도 되고 열다라는 하다시도 됩니다. 그런 오픈하고 비슷하게 하다시와 어떤 시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는 close. 아니구나. 이거 보세요. clean. clean의 뜻은 청소하다. 하다라는 뜻도 있고. 클린. 이거 보세요. 클린. 초6이 워터를 무빅스입니까? 이거 보세요. 클린 워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한 물. 그래서 클린의 두 번째 뜻은 무슨 뜻도 있다. 깨끗한. 역시나. 이거 보세요. Clean your room.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의 방을 청소하다. 오케이. 이때 clean의 뜻은 청소하다.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여기에 clean water 할 때 물은 물인데 어떤 물? 깨끗한 물. 오케이. 그래서 open의 두 가지 뜻은 뭐라고요? 열린, 열다. clean의 두 가지 뜻은 청소하다, 깨끗한. 오케이. 그래서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오케이. 그래서 close의 뜻은 닫다. 닫다. 닫아라. 있는데요. He is my close friend. 아. He is my close friend. 이때 clos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가까운 친한. 네, close의 뜻은 닿다와 가까운 친한. 가까운 친한. 그렇구나. 여기서는 무슨 뜻? 닫다. 닫다, 덮다. 책을 펼쳐 있다가 책을 덮으란 얘기라고. 네. 닫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 하다 시. 가까운 친한이라는 뜻일 때 어떤 시? 됐습니까? Put down your eras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오케이. 그래서 put down의 뜻은? Put down의 뜻은 내려놓다. 내려놓다. 그러면 put은 무슨 시? put은 하다시. 뻔한 거 아니에요? 시키고 있는데. 오케이. put의 뜻은 두다. 다운은 네. 아래로. 네. 그래서 아래로 두세요라는 얘기죠. 내려놓다. 네. 반대말은 뭐죠? put down. 반대. put down의 반대말은 pick up. 그렇죠. pick up이죠. 아. 그래서 pick up your eraser. pick up eraser. pick up your eraser. 오케이. 그래서 단어와 문장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잘했고요. 새로 가르쳐 준 것도 있습니다. 네.